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돈이 되는 토지, 어떤 땅이 과연 우리 노후에 아니면은 재테크로서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 주변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자료 제공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다사다난했다고는 하지만은 특히 그 경기도 용인시와 용인시의 특히 원산면, 백암면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짐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 용인시 양지면 일대와 그 다음에 원산면 밑에 있는 안성시 북부 쪽에 보계면과 고산면,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로 인한 135만 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또 보계면 남풍리 쪽에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발 사업,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 모연IC와 그 다음에 원삼IC, 특히 원삼IC는 SK하이닉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 최초로 스마트 휴게소라고 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기능과 휴게소 기능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스마트 휴게소라는 고삼 휴게소 또는 바우더기 휴게소. 자, 그 밑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동안성 IC. 자, 이런 주변 지역이 아마 그 2019년도에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토지 투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좀 더 재테크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돈이 될 수 있는 땅,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는 데 대해서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접어드는 입장이고 2020년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실속적이고 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서려고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12월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맞이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생생한 정보, 최신 뉴스를 모든 것을 접합을 해서 저의 그동안의 학문적인 연구, 부동산에 관련된 또 토지에 관한 연구 노력을 같이 합심을 해서 2020년도에는 신속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2020년도에 토지 시장에 아마 대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 특히 강남 또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구 뭐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서 12월 16일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아파트 투기 대책을 내세워서 전에는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제한을 했던 그런 초강세의 부동산 아파트 정책적인 제한이 이제는 일가구 이런 뭐랄까요? 일가구 주택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출 묵은 금액이 초과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그런 초강력 드라이브 정책을 펼쳐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파트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그 강력한 기계를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는 버블 효과,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아파트 시장을 누르다 보면 그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아마 토지 시장으로 투자의 방향이 옮겨질 것이고 또 보상 금액이 많이 풀리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 쪽으로 많이 방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물론 돈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은 저는 집중적으로 용인과 안성을 분석을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와 뉴스 또 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집계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테크 경제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12월 마지막으로 가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9년도는 이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토지로서 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12월 2019년도가 가는 그러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0년도는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2019년 이제 한 해가 가는 이 마당에 또 2020년 새해가 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택내 가택의 모든 행복과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